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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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일단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께서 굉장히 이제 헤어스타일도 멋있으신 분이시죠. 키스트, 우리 지금 서울의 홍릉 쪽에 있는 종합연구 정보출연연구원인데요. 그쪽에서 뇌과학연구소 신경과학연구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창준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제 바로 왼쪽에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이현숙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암연구와 같은 그 국내 종합적인 어떤 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전문가시고요. 카오스재단의 과학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어떤 일부 분들은 이제 공감은 뭐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뭐 강연에서 보셨듯이 뭐 쥐도 공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다면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좀 다양한 작용 중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주제를 조금 재밌는 걸 정해봤어요. 예, 알파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알파고는 인공지능이에요. 학습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알파고에 사람처럼 이렇게 감정이입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야, 제가 생각을 어디까지 하나 보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간처럼 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거기에 기풍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을 많이 붙였지만 사실 아직 감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든가 동물들은 감정이라는 걸 느끼죠.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인간에게서 또는 동물도 좋고요.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됐는지 그 점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한번 강연 아까 하시려다가 못 하셨으니까 우리 저기 예. 신희석 교수님께서 감정에 대한 뇌과학자의 저기 정의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잘 구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말에서는 별로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emotion, feeling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하면 양쪽을 다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처럼 둘로 구분해서 나눠보면 좀 더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motion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몸 전체가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서 그 반응을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feeling인 거죠. 느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의 차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emotion은 생존에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더 빨리 emotion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세돌 구단도 둘 때에 그 모든 거의 가능성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고가 매번 모든 계산을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허서비스 그 양반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바둑을 놀 때에 어느 상태에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놀 수 있다고 치었을 때 각각이 승리를 이끌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높은 거부터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만 계산을 한답니다. 나머지 모든 걸 다 계산하면 그야말로 시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더 그런 거죠. 사람, 그러니까 에모션이 그런 그 모티베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니까 이 에모션이 작동을 하면서 가장 연관된 가장 relevant라고 하는가요? 의미가 있을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존에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런 뜻에서. 네.
예, 그 아마 아홉 번째 강의가 저희가 전중환 교수님의 이제 진화 심리학 강의가 있는데요. 진화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두려움이라든가, 뭐 역겨움, 공포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기작에 진화의 어떤 기작을 가져왔는가, 만들어 왔는가를 다루게 될 텐데요. 그건 거기는 이제 좀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이고 지금은 이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떤 뇌 속의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포라든가 생존에 어떤 더 좋은, 더 이로운 그런 행동들을 하게끔 그렇게 진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감정 때문에 불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알파고 제가 내기를 했는데요. 한 24분하고 같이 내기했는데 3월 8일 전에 내기를 끝냈습니다. 대국 전에. 그 제가 알고 있는 짧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학적 발견이나 발전으로 봤었을 때 제 이성은 사실은 4대1로 알파고가 이긴다에다 걸었어야 되는데요. 2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저항이 생기더라고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인류에 대한 예의로 거꾸로 4대1에 걸었어요.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이긴다에 그리고 2만 원 지금 잃었거든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 혹은 이런 판단력 지능에서는 감정이 그거를 가로막기도 하겠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 어떤 결단을 할 때, 디시전을 할 때 이 이모션, 뭐 필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명체로서 이런 플레저, 기쁨 이거를 추구를 하고 또 이런 통증 같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거부하고 좀 더 어버이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저희 기본적인 본능적인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면서 어떤 미래의 계획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디시전을 만들 때 이모션이 꼭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할 때 이성적으로 결단을 하라고 디시전을 항상 이성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성적으로 결단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왠지 이 feeling, 느낌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게 왠지 내 퓨처에 미래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이런 기대에 가면서 저희가 많은 그 뭐 미숙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판단을 할 때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학적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알파고 예를 보면 알파고는 감정이 없이 이제 뒀잖아요. 추론의 과정만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인 건데 그러면은 두뇌에서 이성적 판단을 할 때 뭐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론 이런 거에 그 커넥톰과 감정의 커넥톰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경기에선 유리할 것 같은데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은 네. 도움을 못 주는 거죠. 네, 예, 이성적인 판단에. 예, 예. 아, 근데 조금 더 추가드리면은 네. 감정이 그럼 없으면 유리하자는 그런 실험들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공포나 뭐 이런 가치 판단 이런 거 그 편도를 아예 수술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원숭이 실험이에요 이게 편도를 제거하고 났더니 그럼 어떻게 될까? 겁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뱀도 이렇게 만지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가치 판단을 얘가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행동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모션이라는 게 뭐 공포만이 아닌 거죠. 수많은 기쁨, 슬픔, 물, 몽땅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할 때에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머니가 물에 빠져 계시고 네.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저는 이성적으로는 거기 가서 구하면 안 되죠. 하지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초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또 택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감정이 또 도움이 될 수 그게 없으면은 이런 어머니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질문 생겼는데 그러면 초능력은 커넥톰으로 연결된 건가요? 초능력 진짜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어디까지 능력이 가는 그 초능력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어떤 초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나는 수영을 전혀 못한다. 근데 네. 이 아주 뭐 그건 예. 초능력이 아닐 수도 있죠. 기적 기적적인 헤엄 그 개도 물에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헤엄치거든요. 개 헤엄 본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신다고 해도 네. 그 속에 들어가고 어머니를 잡아야 되는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그건 초능력이 아니고 잠재된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초능력은 좀 네, 과장을 한 거고 어머님을 구해야 되니까 네, 그런 어떤 감정의 도움으로 숨어있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당긴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정하고 이제 냉철한 판단력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다음 달에 또 선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감정적인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게 연구에서 심리학 연구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 그냥 데이터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긴 인물이 좋은 후보가 있으면 더 그냥 이유 없이도 손이 간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곧 있을 선택의 순간에 한 번 더 본인의 냉철한 생각들을 한번 그 염두에 두고선 감정이 개입하진 않나 이거 염두에 두고서 한번 선거에 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 나온 김에 혹시 지금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인공지능이라서 열심히 배워서 배운 걸 열심히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잖아요. 오직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뭐 어떤 창발에 의해서든 감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걸 다르게 보는데요. 감정이 자기는 호불호의 감정이 없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더 빨리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로봇이 자기가 스스로 희로애락을 느끼게 만드는 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인간들이 학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알파고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된 건데 인간의 감정도 그렇게 이해할 정도가 되면 그 충분히 집어넣어서 알파고도 감정을 느껴서 이세돌이 쩔쩔매면 기분 좋아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보는 거 그리고 행동을 보면 뭐 손톱을 깨문다든가 등등 뭐 감정을 파악하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요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지가 감정은 없어도 상대가 어떤 감정인가를 파악하는 거는 훨씬 빨리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무섭죠. 혹시 두 분 교수님 중에는 의견이 혹시? 저는 사실 대국 보면서 계속해서 궁금했던 게 제가 생명과학자인데 그 뇌과학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 않죠. 저는 사실 암이 어떻게 생기냐니까 완전 유전자의 질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아는 바 아까 이제 강연을 다 못하셔서 말씀을 많이 못하셨지만 이 유전자하고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질병 이런 거와 달리 뇌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회로의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커넥톰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 화면에 나왔었던 것처럼 커넥톰이 뭐 100조다 뭐 1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시냅스가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의 이 추론 이게 이제 학습해 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는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알파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더 똑똑해질 거다라는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 건데 100조면은 거의 이제 무한대라고 제가 봤어요 그 인간의 시냅스 뉴런의 연결성은 사람은 얼마만큼 똑똑해질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게 더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무한대로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예. 여기 없었던 질문인데 아주 아 그냥 예 옛날부터 돌발 궁금했는데 질문 같은데. 예 돌발 아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이제 받으면은
저는 사실 알파돌로 다시 알파고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알파고가 제가 인간이 이제 만든 어떤 그 창조물이고, 그죠? 그래서 저희 인간이 그걸 만들었고, 그 때문에 이제 제가 굳게 믿는 거는 이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 이 피조물이 창조물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아니면 그 지배할 수 없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아, 알파고가 이렇게 진짜 바둑으로서는 진짜 잘 만드는 기계죠. 어, 기계고, 어, 거기를 이제 그거를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적재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도 없고 아직 인간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도 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으로 가서 이제 뭐 무한히 많은 이런 시냅스를 진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진짜 파악할 수 있을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예, 아마도 저희가 기계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 숫자를 점점 더하면서 비슷하게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비슷하게 간다고 해서 그 기계, 우리가 만든 기계가 우리를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배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학교 다니면서 다 똑똑해지기 원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아직도 업이 공부인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훈련을 계속 자기 학습도 하고 알파고처럼 계속하면 나의 그 뉴런은 얼마만큼 다이나믹하게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서 얼마만큼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가 저는 그렇게 궁금하던데, 뇌과학자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무한의 가능성을 지닌 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게 딱 보였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대국에서 저는 느낀 게 그거였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더 똑똑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거였죠. 여기 이제 어떻게 본다면 두 가지 질문이 겹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뇌세포가 계속 시간이 가면서 끊임없는 어떤 학습을 통해서 연결이 많아지면서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능력을 더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동물은 또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화가 시작될 텐데, 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노화의 영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뭐 바둑기사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때 펄펄 날다가 30대만 되면 사실 또 꺾이는 걸 보는데 이게 혹시 뭐 그런 이유는 아니지, 또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략하게라도 한번 답을 혹시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얼마만큼 더 스마트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 무엇을 이해하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에 의해서 뇌가 변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바뀐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작업에 대해서 반복하면 그 작업의 마스터가 되는 거, 그때는 그 회로가 아주 마스터 회로가 된 거죠. 그런 거죠. 해부도 변하나요? 말하자면 해부학적으로 바뀌는 거죠. 생화학적으로 바뀌고, 네. 없던 게 시냅스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게 현재로서는 그게 우리 뇌의 학습이 기록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 물질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 어느 공간 속에서 회로가 얼만큼 강화되느냐 하는 것도 한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얼마만큼 스마트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그 타고난 것만 가지고 천재는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거기에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뭐 훌륭한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속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끝이 뭐냐
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어떤 작업에 대해서 그 알파고가 바둑에 대한 거 했던 것처럼 그것도 어떤 작업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다른 거 아인슈타인이 음악을 잘했던가요? 음악을 좀 바이올린 좀 했죠. 네, 네. 그래도 뭐 당대 그 뛰어난 뭐 밀스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업에서는 뛰어난 최고 상태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부쩍 커질 수 있다는 건 사실인 거죠. 네. 예. 그 다양한 얘기가 더 뭐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질문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얘기가 잠깐 나와서 용어가 좀 나와서 저게 뭐지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커넥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뭐 유전자 얘기도 나오고 뇌 연결망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요즘 그 뇌과학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그거를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나와 계시니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라도 아직 그 커넥트라는 말을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간략하게 좀 정의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커넥톰은 이제 커넥션의 이제 맵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게놈 프로젝트가 있었죠. 지놈 프로젝트. 그것처럼 이제 유전체의 어떤 그 정보를 맵핑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와 똑같이 이 천억 개의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커넥션 회로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것을 이제 커넥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를 다 파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로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천억 개라고 하셨는데요. 천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 있는 그 별의 개수가 보통 천억에서 뭐 한 많이 잡으면 2천억 정도를 잡고요. 거기 있는 별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연결이 또한 수천 개씩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파악하는 일종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건 뭐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대한민국 서울 지도를 알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그런. 그 세포들의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로를 파악한다고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행동, 마음, 뭐 이런 정서, 태도 그런 게 회로의 결정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 회로를 다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로가 커넥톰이 이제 세바스찬 승이라고 한국계 신경과학자 프린스턴에 있는 분인데 그 친구 하는 말은 나는 누구일까? I am my connectome. 내가 가지고 있는 커넥텀이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한 인간 신이섭이라고 해석되는 사람의 모든 그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이미지나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커넥톰이 어떻게 작동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동했느냐라고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커넥톰을 이해하고 싶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아까 그 몇 개 이제 그 실험 생쥐 마우스에서 뭐 공포심 아니면은 학습 능력 이런 거에서 어떤 유전자를 망가뜨린 생쥐에서 반응이 느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다른 식의 반응이 나온 것의 예를 이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 사실 그런 실험을 제가 많이 해요. 이제 암이라는 거는 유전자의 질병이어가지고 유전자를 없애버리거나 돌연변이를 시켰었을 때 암이 발생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커넥톰이면 뇌 반응은 사실 유전자 하나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로를 어떻게 찾고 그 회로를 망가뜨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으신 몇 개의 그 마우스 실험들은 부분적 결과인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장님? 그 유전자 낙아웃 해가지고 이제 네. 뇌과 하는 거. 아까 그 공포라고 해도 공포가 감이 나오게 되기 위한 거기에 관련된 뇌의 회로가 있습니다. 회로는 신경 세포들이 쭉 연결된 것이고, 그러면 신경 세포는 시냅스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고.
그러면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하드웨어라는 거죠.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의 어느 부분이라도 고장나면 그 회로는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공포감 행동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그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뭐 전등에서 하드웨어인데 그게 아예 벌브였다. 그거 없으면 당연히 깜깜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와이어 연결된 전선줄이 약간 뭐 접촉이 약해졌다. 그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유전자로 다 결정되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인 거죠. 환경에 의해서 얼만큼 달라지는가 하면 동물에서 그 정신분열증 모델 동물이 있습니다. 뭐 유전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없애버리면은 이 생쥐가 사람의 정신분열증 환자의 증상 중에서 몇 개 비슷한 걸 나타내요. 그런데 이 쥐를 환경을 아주 좋은 곳에서 하면 아주 널찍하고 장난감도 많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쥐들도 여러 마리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하면은 그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전자와 환경이 다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됐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커버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엄청 중요한 유전자였다. 그 이런 벌브였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백혈병 환자가 피 흘리듯이 그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건 100%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뇌의 경우는 그 마지막 행동이 나오는 데 필요한 회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없앴다고 100%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영향을 받을 뿐이다. 환경이 엄청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박사님이 그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죠. 그것도 또 환경과 관계된 건데. 아, 네. 최근에 이제 에피지네틱스 후성유전학이라고 이제 새로운 그 개념으로 뇌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환경에 따라서 발현되는 작동하는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쌀밥만 먹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빵을 먹기 시작하고 빵만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쌀만 먹을 때 어떤 발현하던 유전자들이 없어지고 빵을 먹을 때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이제 뇌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도 바뀔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결국 보면은 그 뇌 작용이라는 게 커넥티비티로 연결되는데 그 커넥티비티의 아이덴티티를 유전자들이 이제 결정을 해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환경의 영향으로 에피지네틱하게 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네, 현재 그렇습니다. 연구 단계는 지금 커넥톰 얘기 우리 일반적으로도 뉴스에서도 접할 정도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유전자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아세요. 그러면은 그 뇌 연구에서 이 세 가지 놓고 봤었을 때 연구 수준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전자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게 다 아니다는 걸 당연히 알았고요. 네, 그걸 알게 된 거죠. 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런데 그래서 환경이 여기서도 아이러니컬한 거는 후생 유전학이라 할 때도 그것도 유전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몸에 들어와서 유전자들의 작동을 바꿔놓는 거죠. 조용히 있던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던가 또는 정상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 유전자 기능을 안 나오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바꿈으로 해서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어서 그 결과로 단백질이 달라지니까 신경세포에 예를 들면 시냅스에 있는 단백질이 달라지니까 그 회로가 기능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여태까지 유전자들을 많이 연구했고요. 이제 환경을 연구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후성 유전화 그게 거의 시작 단계입니다. 행동에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면 외할머니가 먹은 음식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외할머니가 임신 때에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았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까지도 영향, 나의 성격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환경에 의한 것이 유전자의 전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그 후성 유전학의 그런 데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뇌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주 시작 단계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후성 유전학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굶주리거나 특히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2대, 3대에 걸쳐가지고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지금 뭐 실험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제 모계가 아니고 부계로도 그게 유전이 되는 것, 유전이 아니죠. 후성 유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뇌는 참 신비로운 게 이런 유전자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연결성, 우리 몸에서 정말 독특하죠. 뭐 이현석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뭐 암 같은 경우는 뭐 유전자를 열심히 연구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랍니다. 충분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암은 정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뇌에 대해서는 그 되게 신비롭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단위, 그러니까 신비롭다라는 표현이 과학적으로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강연도 들으면서 다른 레이어에 다른 층의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세포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사실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국장님께서 아 이게 유전자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동의. 근데 유전자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건 모든 질병이다. 예. 예, 암은 아직은 아니랍니다. 예. 이거 말고도 사실 뇌에는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보통 뉴런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창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세포라고 해가지고선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종류의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연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행동도 그렇고요.